자, 17번부터 볼게요. 자, 원이 한 점에서만 만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개수는 N개다 라고 했어요. 이 N개의 원을 C1부터 CN까지 결정을 했어요. 각각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 R2, R3에서 Rn까지 결정을 했을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몇 개야? 8개지. 얘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이 요렇게 돼 있어. 요게 만약에 이제 그런 원이다 라고 하면 너무 큰가? 너무 크다. 좀더 작게 그려야겠다. 그럼 큰 원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한요 정도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요것도 큰 거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한 점에서 만나고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요게 안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4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요? 똑같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다 그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접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이해되셨나요? 자,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볼까요? 자, R2 더하기 이게 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할 거니까 결국에는 R1, R2 얘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작은 원은 다 똑같고 큰 원이 클 테니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요게 R2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6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R2, 얘가 R6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거든요. 되셨나요? 어떻게 구해? 아니, 상관없는 사람들은 자기 거 풀어. 원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보고 있어? 시험 봐, 시험 들어가? 어떻게 구해 저거? 그냥 간단하게.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 작은 요 원래 기본 원이요 반지름이 2루트이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8일 테니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이쪽 원만 할게요. 이쪽 원만. 이쪽 원만 하면 이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죠. x-r의 제곱에 y-r의 제곱이 r제곱 형태 이렇게 가죠. 여기에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했을 때 R2랑 R6 0 정도 되겠죠. 돼요? 그럼 R2를 먼저 구해볼까? 벌써부터 졸리면 어떡하나? 자, 요게 저거고 요 안에 있는 게 누구예요? 이렇게 돼 있죠. 돼요? 요식도 이거라고
요것도 요 안에 있는 얘도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맞잖아. x축이랑 y축이 접하니까. 그럼 잘 봐. 여기하고 요렇게 더하면 요게 2루트 2가 돼야 돼. 맞아? 에이? 자, 얘가 r이라고, 얘가 r이라고, 얘도 r이라고, 여기는 뭐라고? 루트 2r이라고. 그러면 루트 2r 더하기 r이 2루트 2여야 된다. 이렇게 돼요?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루트 2 플러스 1에 r이 2루트 2니까 나누면 r은 루트 2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2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4 마이너스 2 루트 2. 이게 하나 나올 거예요. 될까요? 그럼 쟤는? 얘는? 쟤는 어떻게 돼? 아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이 식이랑 똑같다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여기 접하는 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 여기를 우리가 a, a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왜? 걔가 y는 x축 위에 있을 테니까. 여기 만나는 점, 여기 근데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A가 얼마야? A가 2야. 저기가 2,2라고. 여기가 2,2라고.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얘가 이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똑같이 또 나와. 이렇게. E-R의 제곱 더하기 E-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자, 풀어봅시다. r제곱 남으면 여기가 r제곱 하나만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4r인데 8r이 남을 거고 4사니까 8이 되겠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두 근이 뭐야? 여기에 두 근이 r2랑 r6이야. 이렇게 따지면 이게 그냥 바로 동그라미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연습은 해봐야 돼. 나중에 필요하니까. 자, 디귿. 그만 자.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자, M하고 N이 이거의 자연수 두 개에 대해서. MN에 대해서. M에 대해서. M보다 작은 M에 대해서. RM하고 R의 M 플러스 1이면. 그럼 어디겠니? M이 4겠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네 개까지는 같을 거라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 m분의 r의 m 플러스 1 빼기 r의 m이 루트 2다. 다 구했네. 얘가 이거잖아. r2가. 그러면 r6은 4 플러스 2 루트 2겠지. 이거를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얘랑 더해서 8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도 되고. 편한 대로.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즉 4분의 R5에서 R4를 빼야겠지. 그럼 4분의 R5는 4 플러스 2 루트 2 빼기 R4는 4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맞잖아. 루트 2가 나오지. 그래서 저 원리 정체들만 잘 찾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32번. 아니, 이렇게 졸고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어떻게 볼 건디? 어?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벼락치기 하시려고요? 32번. 시계가 저쪽에 있구나. 이제 오늘은 딱 자기 학교에 필요한 것만 주고 숙제는 더 안 줄게. 더 이상 뭐 줘봤자.
크지도 않고. 자기 학교 건 풀겠지. 32번 볼까요? 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있는데, 아직 뭐 그림도 없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동시에 접하는 네 개의 직선이 있대. L1, L2, L3, L4 이렇게 있대요. 네 직선의 기울기를 각각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L1이랑 L4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그려야겠네. 안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엔 뭐야?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큰 거의 두 개의 직선을 찾으면 되겠네? 맞아?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3,니까 뭐 여기 반지름이 2인 뭐 녀석? 이런 녀석이죠. 이렇게 되는 녀석일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 반지름이 2, 요런 애가 하나 여기 있을 거고, 한 녀석은 7이네? 그러면은 반지름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그려야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녀석. 여기가 7, 여긴 반지름이 3. 이렇게 될 거야. 자, 기울기 가장 큰 애가 누구야?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얘가 제일 크겠지. 그럼 얘가 뭐? L4. 제일 작은 애 누구야? 이거겠지. 반대편. 얘가 L1. 왜냐하면 파란색 어디였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요거일 거고, 뭐 요게 L2겠지. 그 다음에 요게 L3일 거거든. 이렇게 돼요? 거의 다 찾았네. 그림만 그리면 되네. L1이랑 L4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그러면 요거다. 그럼 나 여기나 아니면 주직선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 왜? 대칭이잖아요. 맞아요. 대칭이니까. 그러면 뭘 찾는 게 제일 낫나? 이렇게 보자. 봐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직각이지. 이렇게 되고,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 직각이지.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잖아? 맞아? 그럼 얘랑 얘랑 닮음이지. 몇 대 몇? 여기 2, 여기 3. 닮음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딱 10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여기가 4겠네. 여기가 6이고, 이렇게. 그럼 여기 1이지. 제일 쉽게 가. 쉽게 가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저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그럼 일단 기울기를 모르니까. 어차피 기울기 반대일 거 아니야. 얘가 y는 아마 m의 x-1일 거고, 얘가 아마 y는 마이너스 m의 x-1일 거야. 그럼 구하면 되잖아. 7,0에서 mx-y-m은 0까지의 거리가 뭐야? 3이래. 그럼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더럽나? 7m에서 n배니까 6m의 절대값. m이 양수라고 하면 얘가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m의 절대값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를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가 4m제곱이니까 넘어서 3m
m 제곱이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m이 올라가는 거는 3분의 루트 3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겠지. 이렇게. 뭐 구하는 거냐? 넓이. 아, 절편을 구해야 되죠. 여기가 1이라며. 그럼 여기 뭐야? 여기 여기 y절편. 저기다가 m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3분의 루트 3이겠네. 3분의 루트 3. 그럼 끝났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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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데 높이는 1이다.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면 넓이는 끝났죠. 3번이겠네. 그 다음에 36번. 뭐 어쩔 수 없어요. 원방은 닮음도 사용해야 되고 중학교 때 배웠었던 원의 성질도 사용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도 사용해야 되고 내가 얘기했잖아. 도형의 이동을 해도 앞에 걸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어? 이거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36번? 아, 이걸 어디서 봤지? 이거 어디서 봤더라? 해보자. 자, 두 직선 L과 M 중심이 각각 여기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서로 다른 내원이 있는데 내원이 두 직선과 동시에 접해요. L1이랑 LM에. 그리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60도야. 이 네 점의 꼭지점을 한 삼각형의 사각형 넓이가 70이 루트 3이네. 아, 똑같진 않네. 그림만 비슷하겠다.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낫나? 그냥 두 직선이 60도를 이룬다라는 것밖에 없네요. 마름모겠네. 그쵸? 이제 그 마름모를 좀 편안하게 그릴 방법이 없을까? 60도라. 하나를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그렇게 해도 되겠지? 60도면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버려요. 이렇게. 네, 여기가 60도가 되게. 그니까 요거 하나를 L로 잡고, 요걸 M으로 잡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는 원이 있는 거죠. 원이 반지름이 똑같아야 되지? 그치. 반지름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만나겠지, 당연히. 만날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중심이면 전부 다 원점 대칭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선생님이 예상한 대로 말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들을 이은 애가 사각형이 이 넓이가 72 루트 3이래요. 이렇게. 그쵸? 반지름이 얼마냐 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마름모잖아. 여기 y는 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면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고 여기도 원점 대칭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직각이겠지, 마름모니까. 대각선? 별론데. 좋은 방법이 뭘까? 자, 여기가 반지름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요게 r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높이가 일단은 이렇게 따지면 똑같을 테니까 여기도 r일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을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보세요. 요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려.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요게 60도일 거 아니야. 얘랑 얘랑 평행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요게 60도인 걸 선생님이 절정했으니까 요렇게 중심끼리 지나갈 테니까 여기도 6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R이면 여기가 루트 3분의 2R일 거고 대각선이 루트 3분의 4R이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 길이랑 얘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루트 3분의 4R이겠지. 이렇게. 그럼 끝났네. 넓이 얘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2분의 1할 필요 없지. 여기 윗변이고 높이니까 루트 3분의 4R에다가 곱하기 2R을 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루트 3분의 8의 R의 제곱이면 이쪽으로 곱하고 8로 나누면 27? 이렇게 나오겠죠? 맞네! 그래서 R은 3루트 3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렇게 뒤집나 저렇게 뒤집나 반지름은 안 변할 테니까 도형으로 갑시다. 도형 이동 18번. 자, 이차함수죠. 이차함수인데 2분의 3보다 큰 거면 딱 봐도 뭐 증가하는 쪽만 그린 거겠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을 y는 f1x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곡선이면 무리함수인데 네, 이렇게 결정할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었어요. 이건 함수 문제 아니야. 18번은 함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역함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y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얘를 일단 이렇게 씁시다. x 마이너스 2분의 3에 제곱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9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a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래서 f1의 x는 이거겠죠. x-a-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뭐 대충 그림은 좀 이따 그릴게요. 그림이 거의 답이라서. 그 다음에 얘를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x랑 y랑 자리를 바꾼 거니까 이게 y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y-a-2분의 3의 제곱이 x 플러스 4분의 1이야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를 배웠다면 양수니까요. 이쪽이 뭐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른쪽만 그려지겠죠. 오른쪽이니까 대칭으로 위쪽만 그려질 거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뿔마 플러스겠지. 루트 x 플러스 4분의 1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3 형태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f2x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죠.
이제 저렇게까지 안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원래 얘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가 2분의 3이다라고 하면, 뭐 여기 밑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맞죠? x가 2분의 3보다 큰 거니까. 근데 저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럼 니네 생각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럼 니네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게 y는 x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만나요. 그쵸? 안 만나게 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될거 같니, 얘들아? 여기로 보내야 돼. 이쪽으로 보내봤자 어차피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절로 반대편으로 보내야 돼.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 여기가 4분의 아니야, 2분의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1이 보내라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을 하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안 맞나 지금? 그럼 최선이 어디까지야? 만나는 딱 되는 데가 여기 이렇게 되는 데까지가 최선이겠지. 접하는 데. 넘어와서 이렇게 접하는 데까지가 최선일 거야. 여기부터 더 가는데. 이해했나요? 결국에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 식을 우리가 몰라도 돼. 이 식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되니 이제? 쟤랑 뭐랑 y는 x랑 뭐 접하게 하면 되지. 접하게 하면 돼. 그래서 y는 하고 차라리 저걸 정리하셔도 되는데, 그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x-a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x-a 플러스 2가 x가 중근이 0이다. 아니,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는 게 낫죠. 될까요?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넘어왔으니까 4x로 갈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3a2는 0. 한번더 정리. x제곱에 얘랑 얘랑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x. a제곱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따라서 판별식을 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요게 0이 될 테니까 4a에서 a 남고 2a에서 2가 남으니까 얘가 0이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게 가면 돼요. 저쪽으로 갈 거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최댓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프 안 그리면 답 없어요. 못 찾아요. 저걸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야, 식으로. 식으로 할 수가 없어. 27번? 그죠? 이것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0,0, 6,0, 6,6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삼각형 C가 있는데 C를 원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후 여기 C1이라고 했을 때두 도형 C1이랑 C랑 C1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6이 되도록 하는 MN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림을 잘 그려, 얘도 그림을 잘 그려야겠네. 자, 여섯 개가 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여섯 개가 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 자, 일단 1차적으로 뭘 할 거냐면 원점에 대해서 예측이도 할 거예요. 그러면 1이 넘어가죠. 1이 이렇게 4, 4로 했지.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맞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A1, B1이 되겠지. 돼요? 이렇게 넘긴 다음에 쟤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그 다음에 M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하면 6개가 되냐고. 그것이 질문입니다. 네? 아니, 뻔하지 않아?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되잖아. 이거밖에 없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뭘 움직일래? 어? 뭐 어떻게 할래? 그림은 찾았어. 어떻게 움직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저렇게 움직일 건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거를 찾아주시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6,0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무조건 1이 넘어와야 돼. 맞아? 그럼 얘가 여기로 간 거잖아. 얘가 A2라 해. 이렇게. 그럼 A2가 어디야? A2는 이거야. X축으로 M이지. 얘가 m-6,n이어야 돼.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뭐냐면 -6,-6이야. 그러면 여기가 b2라 해. 그럼 b2는 어디야? b2는 m-6,n-6이어야 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5가 있는데 5는 여기가 5,2라 해. 이렇게. 5,2는 어디여야 돼? 아니, 뻔하잖아. 얘는 6,2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자, 이제 범위를 결정해봐. 여기다, 여기에 요 라인이 있어, 이렇게. 여기가 뭐야? M-6이야. M-6은 뭐보다?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6을 넘으면 안 되네. 근데 요게 조심해야 되는 게 6이 올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이제 여기는 일단은 가하지 말자고. 대신에 얘가 m이 6보다 커야 똑같은 거잖아. m이 6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 결정해놔. 그 다음에 n은 어디 있어야 돼? 자, 여기가 이거다? 그럼 얘는 음수여야 돼. n-6은 음수여야 돼. 밑에 있어야 돼, 밑에. 맞지? 대신 n은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요. 그럼 n은 결정할 수 있어. n은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 맞지? 왜냐하면 요 사이를 어정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때에 따라서 m을 구하면 되지. 되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해보자고. 처음에 1번. n이 1이야. n이 1이다? n이 1이면 어떻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n이 1이야. 그럼 요 선이 걸리잖아. 여기에 딱 걸려. 아니, 그림을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구나.
그림을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구나. 뭔가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6보다 크다. M은 6보다 크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항상 되는 건 아니거든. 6보다 크다고 해도. M-6이 저기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Y는 X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요 라인에서 얘가 요좌표, 요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Y가 N보다 큰 범위지. 그래서 얘가 N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다. N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쪽에 들어가지.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요두 개에는, 얘네 둘은, N은 여기를 만족하긴 하는데 밑에 있어야 돼. 요쪽이, 그러니까 요쪽 라인이 Y가 N보다 X보다 큰 거지. Y가 X보다 큰 라인이고 이쪽이 요쪽 밑이 X가 Y보다 큰 쪽이야. 이렇게. 그래서 O2를 봤을 때는 여기서는 M이 N보다 커야 되지. 이렇게. 여기도 봤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N-6이 N-1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요 조건하고 요 조건. 이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되고 대신에 어차피 여긴 n보다 작네. 이게 결정이 될 거고 n 6은 이렇게 되는 거지. n 플러스 6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잘 봐. n이 1이면 안 되잖아. 왜안 되냐면 1번 N이 1이야. 1이면 6, 7 사이에 들어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없어. 2번 N이 2잖아. 여기 2가 들어갔으니까 6, 8이니까 M이 7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번 N이 3이야. 여기 3이니까 9니까 M이 7, 8이 되는 거고. 4번 N이 4야. 그럼 M이 7, 8, 9가 되겠지. 5번. N이 5까지밖에 안 되거든? 그럼 M은 7, 8, 9, 10까지 결정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래서 10개. 그러니까 범위를 잘 결정해주면 돼. 좀 어렵지? 다시 얘기합니다. 요게 Y는 X잖아. 요게 Y는 X잖아. 그럼 이쪽 위쪽은 y가 x보다 커야 돼. 근데 A2 자리에서 이렇게 됐을 때 y가 n이 n-6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둘은 y가 x가 y보다 커야 돼. x가 더큰 쪽이야. 이 밑에 쪽은.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요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n을 집어넣는 게 낫겠죠? 좀 까다롭지? 저 옛날에 그 부등식의 영역? 그 파트를 사용한 문제인 것 같아요. 30번 보죠. 얘는 저번에 나왔었던 어디였지? 어디서 본 거지? 그거의 변형 문제네요. 그리고 같이 0,0이랑 0,3 마이너스 4,0 꼭지점 삼각형 OAB가 있는데 OAB를 X축 방향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삼각형 C로 만들었어요. 근데 C의 외심과 내심을 각각 A, B, C, D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래요. 그러면 M이랑 N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평행이동할 필요 없죠, 그럼. 그냥 풀어도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 자, 여기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가 B야.
여기가 A야? 이렇게. 여기가 0,3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0이고,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동을 했대.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대. 이런 식으로. 갖다 놨대. 그래서 여기서의 내심구하고, 여기서의 외심을 구해서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심이랑 외심의 좌표를 각각 그렇게 결정했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잘 봐. 그냥, 여기서 내심이랑 외심을 구해. 여기에 들어가는 내심이 있을 거고, 외심은 뻔하잖아. 요거의, 요게 지름이 된 녀석이겠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냐? 얘랑 얘의 중점. 어차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구할게. 여기는 외심이. 여기의 외심은, 마이너스 2,2분의 3? 요걸 거야. 그럼 내심은 어떻게 구해? 내심 어떻게 구하니?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자, 이게 0,0이다. 0,3이야. 마이너스 4,0이야. 자, 내심 어떻게 구해? 제일 좋은 방법 있잖아. 이렇게 넣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여기를 이렇게 잡아. 여기가 R. 여기를 뭐라고 할까? 딱 좌표가 봐도 요 길이가 똑같이 AX면 요길 똑같이 X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여기가 이거겠지. 마이너스 X, X겠지. 이렇게. 됩니까? 요게 뭐야? 요게 5잖아. 그지? 이렇게 가면 되잖아. 여기가 4-X. 여기가 3-X. 여기가 4-X. 여기가 3-X.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중학교 때 했던 방법. 맞나요? 그럼 제네 둘이 더해서 된 거니까 7-2x가 5거든. 따라서 x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뭐야? 내심은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여기로 이동했어. 여기로 이동했대. 그럼 여기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여기 이거겠지. n-1n+1 요걸 거고 여기는 m-2n+2분의 3이겠지. 다 더해. 걔가 뭐라고? 10이래. 그럼 n 더하기 n 나오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괜히 옮겨서 풀지 말고 원래 걸로 풀고 옮겨. 그래도 나올 수도 있어. 함수로 갑시다. 해결하셨군요. 30분, 65분 뭐죠? 65번 볼게요. 고난이들아 이거 풀어야 돼. 함수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고난이도 풀어야 돼. 여기서 부교재에 외무제를 넣었다는 건 여기서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각오하고 선생님이 풀라고 하면 풀어라잉. 65번 함수예요. 자, 함수 fx가 이겁니다. 요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 합성한 거죠. 2023 합성해서 x 한 거랑 그다음에 2024 합성해서 x 한 게 ax 플러스 b래요. 그럴 때 구해 달라라는 얘기죠. 뭘 해야 되죠?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수열의 방법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2학년 돼서 수열 배우고 나서
합성함수랑 통합적으로 해서 만드는 문제죠. 몇 번 했을 때의 일반항을 찾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 F에 2를 할 거야. X.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계산하지 말고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괜찮아요? X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한 번에 가는 거야. 그럼 여기를, 그치. 2의 제곱분의 1의 X라고 쓰고, 뒤에는 빼기 1, 빼기 2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놔. 마이너스 2부터 써도 상관없어. 그럼 한 번 더 해. F3의 X야.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얘를 한 번 더 넣으면 되지. 이렇게. 2의 제곱분의 1 X, 빼기 1, 빼기 2 하고, 이렇게. 돼요? 얘가 들어온 거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 2의 3제곱분의 1의 x하고,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등비수열이야. 이걸 얘들한테 알려줘도 되는 거야. 그치. 등비수를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등비수를 안 배웠으면 이거 못 풀잖아. 일반화를 할 수 없잖아. 숫자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 숫자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 0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넣으면 안 되네. 1 넣으면, 아, 2 넣으면 마이너스 안 되네.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원래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가져온 거면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거예요. 앞에는 거듭적으로 계속 들어갈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등비수를 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 푸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일단 하나는 찾을 수 있어. 이거요. F에다가 4를 넣으면 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좀 작아지니까 안 되네. 아니, 뭘 넣어야 되지 그럼? 8을 넣으면 6이잖아. 4, 6을 넣으면 1이야. 씨, 안 되잖아. 돌아가는 애가 없는데?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돌리고 돌려야 되는 애가 없네? 뭘 넣어야 되지? 뭘 넣어야 되냐? 그럼 이거 넣어야 돼. 마이너스 4를 넣읍시다. 이걸 얘들 보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얘는 계속 넣어도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요. 그러니까 f에다가 n을 넣어서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무조건 계속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 이제 구하는 게 뭐야? 구할 수 있네. 그럼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F에 2023에 마이너스 4 더하기 F에 2024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죠. 이렇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4로 나누세요. 여기를. 그럼 여기가 A 마이너스 4분의 1의 B가 되고 2가 되죠. 답 끝. 이렇게.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애들이 어떻게 찾지? 이렇게 찾으세요. 자, 다음부터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F에다가 A를 넣어서 A가 나오는 걸 찾아. 이 문제 나오면.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2분의 A-2가 A니까 이게 넘기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대입해서 풀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거 하지 마. 이거는 고등, 그러니까 수원 문제. 수원이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등비수로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아니면 저렇게 찾으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고2에서는 저렇게 풀어야 되겠죠, 결국에. 세팅이 그렇게 돼 있네. 여기 답이. 자, 비출로 갑시다. 대한고등학교 있는, 아, 남한이구나. 남한고등학교 있는. 이건 좀 풀만했어? 없어? 요건 좀 풀만 하셨나요? 질문해 볼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일단 나만, 내가 네 개밖에 안 줬을걸? 요번에는? 나만 고등학교 질문? 어떻게 얼핏 괜찮은 것 같아서 줬는데 어려웠나? 모르겠네. 24문제 하네. 없어요? 17랑 12랑 또? 아니 뒤에 내가 있어. 20이랑 21? 10이 아니라고? 뭐? 아 21이라고? 역시 똑바로 안 해? 미강 없나요? 그럼 미래 17번부터 보자. 번호 때가 다 비슷하네. 17번 뭔가 또 오타가 있는 건가? 개수가 안 맞는 거야? 아니면 뭐가 필요 충분인 것의 총 개수를 물어본 거죠? 자, 기억 맞아요? 기억. P가 X, Y, Z. Q가 x-y의 절대값이 x-절대값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발레를 하나만 찾아볼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 차이만 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 이게 맞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안 되는 거 되겠네. 이거는 맞는 거 같거든요. 이게 안 되겠지. 그럼. 그쵸? 그러겠죠? X를 가운데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2 놓고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4 넣고 이렇게. 맞죠? 안 되네. 니 P가 X의 절대값보다 Y의 절대값. P가 어디 갔어? P가 사라졌네. Q는 X의 제곱이랑 Y의 제곱. 얘는 어때요? 얘는 맞아? 아니야? 틀려? 대꾸가 없네. 자, P는 X-Y, Y-Z가 0. Q가 X, Y는 Z. 안 되죠? 이렇게는 되지만 이렇게 안 되죠? 닐 이상하면 얘기해야 된다. P에 얘랑 얘가 같아. 이거 무슨 뜻이니? A차 B랑 B차 A랑 같아. 공이지 이거 전부 다. 그렇잖아. A차 B랑 B차 A랑 어떻게 같아? 하나밖에 없지. 공. 질문. 그러면 Q를 잘 봐. A교 B랑 A합 B랑 같아. 여기서 질문이 있어. 리을이 맞아 틀려? 이상한데? 맞아 틀려? 맞다고? 안 되는 경우는 없어? 왜? 잘 봐?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 경우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어도 안 돼요. B차이에서 A가 공집합이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긴 맞죠? 다른 거랑 잠깐 헷갈렸어. 리을. 얘가 어렵겠는데. P가 A 합 B 교 B차 A예요. 이게 뭐야? 얘가 A합 B구요. Q가 A합 B 교 A 교합 B여. 얘가 A 교 B여. 이렇게 되네요. 네. 결국에 얘는 뭐예요? 정리해볼까요? 얘가 비교 A 여의 여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겠죠? A 합 B 여겠죠? 이렇게. 됩니까? 그럼 얘랑 얘랑 교집하면 뭐 나와? 얘랑 얘랑 교하면 이거 A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잘 보고 있나요? 네, 지금 선생님 여기만 연산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연산한 거야. 맞죠? 얘랑 얘랑 교하면 A가 나오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뭐야? 이거죠. 맞죠? 자, 여기는요? 여기는 A차별일 거고, 얘가 여기를 다시 하면 이게 A, 교, B, 여죠. 이렇게? 됩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는 대칭 차집합인 것 같은데요? 요거랑 A차 B가 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요건데 이거 레고 여기가 없는 거지. 여기가 이런 데로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같은 거 아니에요? 참이네. 왜? 답이 틀렸어. 세 개가 아니야? 맞는데? 아, 모르는 게 있었던 거구나. 20번으로 갑시다.
최소값이야? 아마 저걸 예상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원래는 삼각함수에 나오는 녀석인데 아마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거기 크로스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충 그리자. 자, OAD 넓이랑 여기가 1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OBC가 27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죠. 따지기가 좀 어렵구나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근데 잠깐만, 직각이 아니잖아. 직각이 아닌데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여기를 Y라고 해요. 여기를 Z라 하고 여기를 W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양현한테 180도 마이너스 세타죠. 이렇게 되겠죠. 등놓고 파이를 쓸 수가 없으니. 잠깐만, 근데 얘네가 이걸 모르잖아. 배웠나? 사인 적값이 같다라는 걸 안 배웠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 사인 값이 저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저걸 어떻게 풀지? 중3 때 삼각별 어디까지 믿냐? 각밖에 모르잖아.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네. 역시 집 났어? 아니 이거 삼각함수 삼각비를 삼각함수를 안 배웠는데 애들이 이걸 어떻게 풀지? 얘네 학교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낸 걸까? 잠깐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니 하나를 직각이라고 주던가. 직각도 안 주고서는 풀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 삼각비를 안 배우면 사인 세타랑 사인 180도 빼기 세타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풀잖아. 그래야 대각선끼리 더해서 곱한 값이 같다라는 걸로 푸는데 이걸 안 배우고서 이걸 풀 수 있다고?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분의 1에 xy 하고 저기다가 사인 세타를 한 게 12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27도 2분의 1에 Z하고 W를 한 다음에 똑같이 사인 세타를 해서 27이 나왔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몰라도 되나? 상관없나? 왜 사각형에서 이걸 니네가 언제 배우니? 난 이게 가끔 궁금한데, 갑자기 궁금한데 내가 요각이 세타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요 넓이가 S가 2분의 1의 AB의 사인세타라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고1 때 배우고, 아니 고2 때 배우거든요? 아닌가? 배워? 저 그때 배워요? 그래. 그럼 할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보세요.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 얘랑 얘랑 더해요. 이렇게 x 플러스 w 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y 플러스 z가 되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하면 되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근데도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사인 세타 값이 그래도 사인 세타 값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나?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여기를 전개하면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해볼게요.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될 것 같아요. 보시죠. 여기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x, y, 그 다음에 x, z, y, w, z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여기 하나는 있죠.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얘가 만나면 11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도요. ZW도 여기 계산해서 나오면 나오겠죠. 문제는 얘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따로 써요. 무슨 얘기냐면 얘랑 곱한 거에 12 더하기 얘랑 해서 27까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의 일단 사인 세타를 적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얘네만 남잖아요. 이렇게 x, z 플러스 y, w 이렇게 남죠. 여기서 x, z 더하기 y, z, w를 산수결을 하는 거죠. 양수, 양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2의 루트 x, z, y, w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x, y를 sin 세타 분에 넘겨서 24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ZW를 sin 세타 분의 54로 만들어요. 이렇게 될까요? 여기다 넣어요. 2의 루트 밑에는 sin 사인이니까 sin 제곱 세타가 되고요. 위에는 쟤네 둘이 곱하면 뭐 2의 4제곱에다가 3의 4제곱이 되죠. 맞죠? 8이랑 2가 만날 거고 3이랑 27이 만날 테니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4가 나오고 9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72가 되고 사인 분의 72가 되는 거죠. 이걸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저기 앞에는 39 더하기 2분의 1까지 하고 여기에다가 사인까지 했으니까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9 더하기 36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나옵니다. 약간 사기성인데 답이 틀렸는데 57이라고 선생님이 계산을 보고 잘못했나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잠시만요. 얘가 그랬으니까 사인 어차피 양수고 답이 왜 틀렸지? 그렇게 한다 하들 12 3세제곱 2 곱하기 9가 나올 텐데 49 36이 나올 텐데 아니 얘가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왜 얘는 18이 나오지?
2분의 1, 2분의 1 어차피 하면 36이 나와야지. 잠시만요. 얘가 틀린 것 같은데? 39는 맞잖아. 내가 틀렸어요. 답이 맞아요. 이거예요. 75입니다. 보다 22번으로 가죠. 그렇군. 다행히 저거까진 배웠군. 상각함 수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것까지 배웠겠네. 21번 볼까요? 와, 킬러래네. 자,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X 플러스 2Y의 세제곱이 2K 마이너스 1하고 X의 세제곱 플러스 8의 Y의 세제곱이 항상 성립할 때 K값의 범위를 물었습니다. 뭘 만든 걸까? 뭔가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세제곱 세제곱을 만들었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쵸? 저게 성립하도록 하는 녀석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했겠지. 기본적인 건 ax 플러스 by의 세제곱이 여기 앞에 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형태를 만든 여기 앞에 a의 b와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라는 거를 증명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요. 저건 너무 어려워요. 저런 쿠시브라시 분홍식은 없어요. 왜냐면 세제곱자리라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아마 인수분해를 하나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여기는 그냥 두시고요. 얘가 성립한다며. 여기도 그냥 두세요. 이렇게 두고. 요것만 이렇게 합시다. 이게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하나가 더럽구나. 그러니까 저기가 마이너스가 나왔겠지. 2xy하고 4y의 제곱 형태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잠깐만. 양수라는 게 없잖아. 양이 실수 있군요. X랑 Y가 양수예요. 그럼 얘 양수잖아. 그럼 얘를 하나 약분해버려. 이렇게. 그렇게 되죠. X 플러스 2Y의 제곱이 2K 마이너스 1하고 여긴데 잘 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4Y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를 제곱제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쿠시브라시 분홍식 쓸 거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바꿀 거긴 하는 건데 이 안에 건 못 바꾸네. 여기서 내가 제곱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꾸라고. 이 k 마이너스 나중에 하자. 여기를 이렇게 써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y의 제곱을 쓰자. 이렇게 이렇게 써보자. 괜찮을까요?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된다. 아니 이제 그렇게 맞추려면 맞출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플러스로 갈 수도 없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지. 여기를 x-y를 하나 써주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이렇게 된 거야. 1 곱하기 얘 하고 자 얘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는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3y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제곱으로 가야지. 근데 저기가 마이너스일까? 아무튼 그거는 맞춰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한 거야. ax 플러스 by는 여긴 분명히 a 제곱에 b의 제곱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온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될까요? 여기 3이겠구나. 미안해요. 3이에요. 그쵸? 그래야 여기랑 계산해서 여기 맞아도 되니까. 저렇게 돼야겠죠? 괜찮아? 그니까, 여기를 이렇게 맞췄으면, 여기 하나를 여기다 맞췄으니까, 마이너 하나 죽으면 3y인데, 여긴 루트 3y니까 이렇게 맞춰줘야지. 돼야. 여긴 어차피 계산하면 돼. 여기가 2k-1이라는 건, 얘랑 얘랑 계산하면 돼.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겠지. 이 자리에 a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뭐야? 이게 루트 3을 써도 되겠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얘가 4의 거잖아. 근데 이게 2k-1이면 k는 이렇게 어정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범위네. 그러면은 2분의 5보다 커야겠죠? 그거 나왔다니까. 답이 3번이죠.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계속 세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팅해야지. 얘가 원한 건 이거지 않을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18번. 자, 내가 보기 얘는 도형의 이동 맞죠? 맞긴 한데 그래프를 일단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뭘 그릴 줄 알아야 되냐면 3의 x절대값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은 0의 도형이 있다. 직선의 방정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그래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y는 하고 3의 x 절대값 빼기 1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데가 얘가 원래 y는 그냥 3x-10이거든요. 근데 x에다가 절대값 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쪽에 오른쪽 거랑 대칭이게끔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요거죠? 요거 노란색 요게 바로 요 녀석이죠. 노란색이 대칭 형식으로 x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의 양쪽에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얘랑 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이 사각형의 내변에 모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인데 말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예측이 도한 도형으로겠죠. 그러니까 하나 더는 이거겠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로는 도형사의 도형을 못 만드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원의 방정식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번 볼게요. 아마 타이핑하면서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한 게 아닐까? 아닌가?
자, 20번이요. 1, 2, 3, 4에서 함수에서 함수로 가는 건데 가 1대1 대역이라고 그랬고요. 또 해봅시다.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긴 했거든. 근데 아직도 좀 어렵죠.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수열 조합 가면 또 나와요. 경우의 수 가면 또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 자, 1대1 대역이래요. 그리고 나의 뭐라고 했냐면 F에다가 3을 넣으면 3이래. 갔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죠. 다 F에다가 F에 1을 넣으면 4래.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X의 어떤 원소 K에 대해서 F합성을 3개 한 거에 K를 넣었을 때 K가 나오게 하는 모든 K값의 곱을 구하면 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만족시키는, 근데 어떤 원소 K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 거겠죠.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가 돼도 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한번 해보죠. F3이 뭐냐 아니면 F1이 뭐냐 를 따져주면 좋은데 1일 때 4가 나온다고? 네. 일단 해보죠. 1번 이건 어때요? F3이 1이야. 그럼 F1이 3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그려보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뭘 넣어서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F3을 넣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럼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F3이 4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건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 F3이 2야. 지우자. 그나마 얘가 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안 되는 게 F1이 될 수 있는 게 1 또는 4인데 F1이 1이어도 안 되고 F4가 4여도 안 되죠.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여기 이해되셨어요? 그럼 세 번째 F3이 3이 되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그냥 3이 3으로 간 거니까 냅둬 버리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야 되니까. 이건 나를 무조건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1을 2로 보내요. 그리고 F2가 4인 거지. 이렇게. 그럼 F4가 1이면 되죠. 이거 가능해요. 요거 하나. 가능합니다. 하나는 찾았어요. 주시고 네 번째 F3이 4면 어때요? 그러면 F1이 3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F1이 3이니까 F3이 1이 돼서 얘도 안 돼요.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됐죠? 그럼 이제 그립시다. 3이 1이고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1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요거 아이덴티티죠. 맞죠? 세 바퀴 돌리면 자신자신이니까. 따라서 K는 이겁니다. 답이 24인 것 같은데요. 결국엔 다 해봐야 돼. 다행이네요. 케바케가 빨리 끝나서. 안 그러면 녹아다 할 뻔했는데. 22번 보자. 얘들아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문제는 무조건 비슷한 형태는 하나 나올 거예요. 함수 들어간 사람들.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 22번이 또 산수 기한인 것 같죠? 해보자. 어이 뭐야. 죽으라는 건데 이 정도면. 자, x, y, z가 모두 양수고요. 1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죽으라는 거지? 자, 인수 분해가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보이는 게 없어. 되나? 9YZ 분해 위에가 4X 3Y 3Z 이렇게 돼 있죠. 요거의 최소값이 K래요. 인수분해 되니? 되는 것 같긴 하다. 아, 안 되나? XXX. 되죠. 밑에가. 이렇게 되죠. EX 플러스 3Y. EX 플러스 3Z. 이렇게 되죠? 맞죠? 아, 이렇게. 근데 잘 봐, 얘들아. 얘랑 얘랑 더하면 요거지. 그니까, 얘가 EX 플러스 3Y에다가 EX 플러스 3Z를 하고, 분해 EX 플러스 3Y 더하기 EX 플러스 3Z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하나씩 하면 이거죠. EX 플러스 3Y 분의 1 더하기 EX 플러스 3Z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도 3분의 1을 묶어버려. 이렇게 3분의 1을 묶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EX 플러스 3Y라고 쓰고 더하기 EX 플러스 3Z라고 써. 이렇게. 괄호를 하나 더 칠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죠. EX 플러스 3Y분의 1 더하기 EX 플러스 3Z분의 1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걸 AB로 바꾸자. 거기 다 양수지. 얘를 A, 얘를 B라고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에 A 더하기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3분의 1에 곱하고 곱하면 1이랑 1이 나오고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나오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산수기하를 쓰죠. 3분의 2하고 더하기 3분의 2하고 루트 a분의 b, b분의 a. 따라서 최소값이 3분의 4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걔가 얘기하는 k. 하나 더 남았지? 9k면은 12겠네요 답이. 그죠? 2번 안 끝났어. 2번은 뭘까?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죠? 똑같네. 아, 최소값을 가질 때? 최소값을 가질 때 x, y, z의 관계를 구하고. 그럼 언제야? 이렇게 될 때는 여기랑 여기랑 같을 때니까 다시 얘기하면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을 때죠. 따라서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아. 근데 ab가 양수니까 a랑 b랑 같을 때겠죠.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도 1, 1, 1, 1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 맞죠? 그래서 A도 얘가 1일 때 정도.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EX 플러스 3Y도 1이고 EX 플러스 3Z도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랑 Y가 같을 때? Y랑 Z랑 같을 때? 이거일 때겠죠. 되셨나요? 보여야 돼 이게. 근데 인수분해하고 얘네 수를 나눠서 보였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보여야 돼. 이게 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수기하가 옛날처럼 쉽게 나오지 않아. 산수기하가 되게 더럽게 나와.
90번의 줄무시도 마찬가지고요. 14번으로 갑시다. 하남구 14번. 저번에 했었던 거. 이번 선생님이 그 준 프린트 집합 문제 계속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몇 명은 개별 질문에서 풀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풀지 않았나요? 이거? 아닌가? 자, 전체는 1부터 30의 자연수. 전체를 조심하세요. 요거의 부분 집합. 자, AK라는 녀석이 요거 잘 기억해놔. 작년에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이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마이너스 K의 40이 되게 하는, 대신 Y가 전체에 있는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되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X는 40의 약수 중에 하나겠다. 라는 얘기죠. 근데 K의 값은 따로 다르겠지. 돼요? 두시고, B는 X가 5분의 40-X를 했을 때 얘가 전체에 들어가야 돼요. 돼요? 그러면 얘는 구할 수 있지. 1부터 30이야.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이니까. 그러면 5 되죠. 10 되고 15 20 25 30까지 되죠. 35는 안 돼요. 30까지 있으니까. 자, 요거야. 근데 질문이 뭐냐면 N에 봐. A, K, 교의 B의 여야. 요게 두 개래, 이렇게. 그럼 이 중에 얘에서 뺐을 때 두 개가 남아야 돼. 될까? 그럼 40의 약수면 뭐 1하고 2하고 4, 뭐 8, 아, 5하고 8하고 10하고 저기다. 그 다음에 20까지밖에 없어. 이렇게. 요거에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어차피 5 뺐잖아. 그치? 10 뺐잖아? 20 뺐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두 개만 살아남아야 돼. 뭐에 따라서? K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이 잘 봐?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1이 들어갔다고 쳐보자. 1이. 1이 들어갔다고 쳐. AK에 1이 이렇게 들어갔어. AK. 이렇게. 그러면 y-k가 40이야. 그럼 y는 40 플러스 k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없어. 그러니까 1은 못 들어가. 안 들어가. 1번. 자, 두 번째. 그럼 2가 만약에 ak에 들어가려면 y-k가 얼마여야 돼? 여기에 2가 들어간 거야. 그럼 얘가 20이어야 되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y는 20 플러스 k야. 얘가 30보다 작고 나가야 돼. 왜? y가 전체 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럼 k가 뭐가 되냐면 k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2가 들어가. ak. 됐어? 어차피 1은 안 들어갔네. 됐지? 세 번째. 뭐가 남았니? 4가 ak에 들어갈 거 생각을 해보자. 4가 들어갔어, 여기. 그럼 y-k가 얼마냐면 10이야. 그럼 y가 10 플러스 k란 말이야. 얘가 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k는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질문. 그럼 k가 20보다 작으면 1이 2랑 4랑 다 들어가지. 맞아? 맞잖아. 20보다 작으면 여기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2가 안 들어가고 4만 들어가려면 k는 11부터 20이면 되는 거야. 그럼 안 들어가잖아. 이해했어? 됐지? 자, 네 번째. 뭐가 남았니? 8 남았어. 8이 a에 k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8이야. 그럼 y-k가 얼마야? 5지. 그러면 y가 k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3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k가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질문. k가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3개 다 들어가니 그럼. 이해했어? 그럼 질문. 두 개만 들어간대. 여기서 5랑 10이랑 20은 얘가 빼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원래 몇 개 있었어야 돼? 그럼 다섯 개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남아야 되냐면 4하고 8이 남아있고 2가 안 들어가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K가 11부터 25까지면 되는 거야. 그럼 얘 안 들어가지? 얘 들어가지? 얘 들어가잖아. 그럼 두 개면 되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럼 하나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21부터 25여야 돼. 그럼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잖아. 이해했지? 기억해놔. 그럼 몇 개야? 얘에서 요거 빼면 얼마? 15개. 네? 틀렸는데? 뭐 잘못 계산했어 나? 30 14 얜 자, 답을 잘못 푼 것 같은데? 근데 보기, 보기에 답이 없는데? AK에서 B를 뺀 거 아니야? B를 뺐어. 15 없고, 10 없고, 20 없고, 1, 3, 4, 8. 왜 답이 요 사이가 됐어? 그건 하나일 때 아니야? 하나일 때여도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보기엔 문제를 잘못 적었거나 아니면 말이 안 되게 적은 것 같은데. 14. 4하고 8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이게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문제를 바꿔야 돼요. 1이어도 틀리는데? 20부터 15면 5가 없잖아, 답이. 얘 뭐 어떻게 푼 거야? 30 이하의 자연수인데? 문제는 40이고? 30이고? 40의 약수고? 1은 어차피 안 들어갈 거고? 4, 8만 들어가면 되잖아. 에잉?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보기엔 이 문제가 잘못된 걸 찾았어요. 여기에 여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들어가면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8 이상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10이랑 20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하면 답은 나오겠죠. 10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데, 2잖아. 2면 몇 개 안 되고, 20이 들어가는 것도 몇 개 안 되는데. 두 개. 20을 넘게 되면 4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10부터. 그러니까 11부터 25. 4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아 그렇군요.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맞군요. 선생님이 잘못 푼 거구나. 그럼 맞네요. 그쵸? 아 10까지 들어가면 둘 다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다 풀었고 또 마지막에. 다시요.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이상, 11 이상, 20까지가 들어가면 어차피 요 범위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때 2하고 4, 아 4하고 8이 남게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 설명했구나. 그래서 여기 사이, 요 사이가 답이 맞아요. 다시. 그러니까 10보다 작으면 얘네 셋이 다 들어가요.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K야.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5야. 그러면 여기 사이면 여기면 집합이 뭐가 되냐면 2하고 4하고 8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6이면 여기는 4하고 8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6이면 8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두 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맞습니다. 10개가 맞죠. 다 풀어놓고 뭐 한 거야? 15번으로 갑시다. 얘는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네, 뭐냐면 주기성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실수 엑셀에서 f의 x 플러스 4는 fx 형태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있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러니까 4칸 4칸을 잘라서 옆으로 그린 거예요. 4칸 4칸을 잘라서 옆으로 그린 거예요. 잠깐만. 되겠다. 해보죠. 여기가 뭐 마이너스 2, 0, 1, 2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2 넣으면은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라서 2분의 1 지나,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고 1을 지났는데 1 넣으면 3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죠. 요게 이제 한 주기성이에요. 그럼 제가 옆으로 한 칸 더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여기다가 뭘 했냐면 fx는 하고 n분의 1의 x 플러스 1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게 뭐야? 방정식이다, 얘들아. 방정식 fx는 요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거를 계속 그려서 그래프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어딜 지나냐면 여기 지나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쪽으로 쭉 그려지는 거니까 몇 개만 더 그려보죠. 그래야 뭐 답이 나올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까지. 그래서 내려오고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 10, 14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보는 거죠. n이 1이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아, 하나구나. 그래서 A가 N이 1이면 하나. 규칙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N이 2면요. 2분의 1이니까, 여기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가 5일 때 3이거든요? 조기가 중요해. 여기가 9일 때 3이고, 여기가 13일 때 3이에요. 그래서 5일 때를 어디를 지나가느냐가 중요하죠. 11개를 지나가려면 교차를 5개씩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지나가고 셋, 넷 하고 다섯, 여섯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11개면. 그 다음에 요거를 지나고 요점을 지나야 돼요.
그럼 11개죠. 이해되세요? 다시. 그러니까 요 구간 4에서 끊었을 때 여기서 2개. 여기 8에서 끊었을 때 여기서 2개. 이렇게 가고. 여기 12에서 끊었을 때도 여기서 2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잘 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 안 되면 다 그리는 거야. 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여기가, 자 다시요. 12 했죠? 여기 16이 있다고 칠게. 여기에 16 있어. 여기 16 있다. 여기도 두 개. 여기 20 있어. 여기가 20이라고 하죠. 여기가 20번째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잘못 잘랐네. 해서 여기가 24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숫자인 데서 올라가잖아요. 뭐 그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점점점을 한번 해봅시다. 결국에 마지막은 여기 25. 다시.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다섯 개까지 되겠죠. 다섯 개, 여기까지. 다섯 개. 16이 여기 있고, 여기 20 있으니까. 돼요? 다시. 20까지면 4부터 4일 때 2개, 8일 때 4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0까지, 여기까지 오면, 20까지 오면 여기가 10개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선 만나지 말고 여기서는 21에서 12에서 만나는 거니까 20이면 여기서 봐요. 마지막으로 만나고 잠깐만 여기 그리면 되겠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 다음 25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26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지막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다시 요 전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봐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점점점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면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앞에서 끊었다. 4 앞에서 끊었어. 두 개야. 여기 앞에서 끊었다. 8 앞에서 끊었다. 하나, 둘, 이렇게. 여기서 끊었어. 하나, 둘,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 20에서 끊었을 때도 여기서 만나는 것까지 세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만나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마지막에 얘가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도 되죠. 또는 여기서 요렇게 지나가는 거 사이겠죠, 요 사이. 요 사이를 지나가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는 11개. 여기는 12개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요? N이 여러 개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나가려면, 여기 지나가려면, 여기가 21,3이고, 여기가 25,3이에요. 이렇게.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죠. n분의 21 더하기 3이, 아니야, 1이 3. 그 다음에 n분의 25 더하기 1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기면, 계산이 더럽네. n은 4분의 21 해서 5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n은 4분의 25 6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n이 5여야겠네요. 하나밖에 없는데? n 값에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또 뭘 계산을 잘못했나? 잠깐만. 21, 25. 21.
아, 여기 2구나. 어? 그럼 숫자가 너무 큰데. 여기도 2네. 개수를 잘못했어. 하나, 둘. 그래, 5까지로 하자. 5, 9. 5. 9. 여기까지 4개. 13. 17. 20. 맞는데? 10개. 까지 있고, 여기까지. 다시 세보자. 두 개. 열하나. 이거 안 돼. 두 개. 네 개. 4의 배수에서 5니까 21까지 하면, 22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생긴 게 11개.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1개. 이건 세면 안 되는 거네. 아. 그럼 저쪽까지 세야 되겠구나. 왠지 숫자가 크다 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었군요. 오늘 왜 이러냐?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세면 되죠. 반대 것도 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니었네. 1. 여기서 세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랑 저쪽으로 가는 것까지 세야 되니까 다섯 개에서 끝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포함돼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되고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근데 저쪽에서도 다섯 개까지 들어가나요? 반대로 해야 되니까. 이런. 왠지 숫자가 너무 크다 했다. 좋은 방법이 있지. 축을 바꿉시다. 여기 정도로 하면 되겠다. 여기로. 잠깐만. 0일 때가 1이지. 0일 때가 1이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바꿉시다. 이걸 Y축으로 하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11개가 되려면, 여기다 하나만 더 그리면 되겠네. 두 개, 오케이, 네 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거면요, 11개가 된다. 11개가 된다 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근데 이렇게 지나갔을 때가 여기가 9,3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지나갈 거고요. 그럼 반대로 8 커졌는데 3 커졌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9 일 때 요점을 지나가겠죠? 대칭이긴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된 거죠. 그럼 만약에 그 다음 블록으로 하나 더 넘어가게 되면 11개가 넘어가죠.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만 내려와도 11개가 되거든요. 잘 봐요. 여기서 이렇게만 지나가도 조금만 내려와도 11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네, 이렇게 조금만 지나가도 11개가 되는 거니까. 야씨, 결국엔 이걸 다 그려야 돼? 중위성으로 끝나라 했더니 안 되는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는 애가 여기서 안 만나면 되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9였으니까 여기가 13.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사이네요. 요 사이.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고 요 사이를 지나가면 11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9,3이니까 n분의 9 더하기 1이 3이네라. n분의 13 더하기 1이 3인 걸 푸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n이 4.5고요. 여기가 n이 6.5가 나옵니다. 요 사이니까 n이 5하고 6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처음을 잘못 풀었구나. 와, 이걸로 또 시간을 다 날려먹었네. 원래 이런 문제는 저기 뭐지? 뭐 수원이나 수투 정도 가야 나오는 형태의 문제긴 한데 가끔 수화에서도 나옵니다. 17번 볼까요? 결국에는 안 되면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마이너스 1을 왜 잡았을까? 왠지 이상하더라. 너무 많이 간다 했다. 17번 볼게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K 이하의 자연수예요. K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 이것도 저번에 한번 풀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K 이하의 자연수. 자, 근데 A, B가 가에 B-A가 4하고 7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얘네 A 합 B 옆입니다. 요게 7개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K가 뭔지 모르는 거죠?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같다. SA랑 SB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걔가 질문이 여교 비여의 모든 원소의 합,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22일 때 A의 모든 원소의 곱의 최대값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K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해볼까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4하고 7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밖에는 여기가 어디예요? 이미 근데 저번 힌트를 준 거예요. 여기 어디냐면 이거죠? 돼요? 그럼 K가 얼마겠어요? 9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9까지 있어야겠죠. 그래야 요 밖에 7개가 있고 여기 또 합쳐서 9개까지 전체가 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아직 A에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한만 같을 뿐이야. 한만 같을 뿐.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있는 합이 있을 거고 여기 있는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의 A차 B의 합도 11이라는 얘기죠. 둘이 더 있고 둘이 더 해요. 여기 있는 합, 여기 있는 합이 11이겠죠. 근데 요 밖에 있는 합이, 여기 밖에 있는 합이 20이래요. 될까요? 여기, 요 녀석, 여기 있는 합이 20이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전체 집합의 합은 얼마예요? 45죠. 1부터 9까지 합. 그럼 S의 A 합 B의 합은 밖에 22가 있으면 여기 23이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S의 A차 B에다가 S의 B차 A에다가 S의 A 교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가 11이고 얘도 11이란 말이죠. 그럼 얘가 22 더하기 S의 A 교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질문이 뭐야? 질문이 A의 모든 원소의 곱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여기에 합을 11이 되게 만들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11이 되게 만들면서 곱도 가장 크게 만들면 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11이 되는 거. 11은 뭐 2 더하기 9도 있고요. 아니면 2 더하기 3 더하기 6도 있고요. 저기 다 없는 걸로 써야 돼요. 그죠? 아니면 뭐 다 써봐야겠네. 2 더하기 4 더하기 5도 있어요. 4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되죠. 1도 저기 있으니까 1은 어차피 곱할 거니까 상관없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다 쓴 것 같은데요? 22. 11만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면 8을 써볼까? 아니면 3하고 8도 되죠. 이렇게. 같은 얘기고. 또 없죠. 그치죠. 어차피 여기를 이렇게 쪼개는 거랑 같은 얘기니까. 4는 못 쓴다니까요. 5를 쓸 수 있을 것도 하지만 아, 5 더하기 6도 있구나. 이렇게. 밑으로 씁시다. 이렇게. 없죠. 끝. 곱합시다. 요거는 이거일 거고 여기는 이거일 거고 이거일 거고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 1은 있어요. 1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셔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만 요게 1이라서 여기 하나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 그리고 이제 다 합치면 된다라는 거랑 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만 확인하시면 충분하게 풀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정신없이 준 것 같네. 잠깐 쉬었다가 시험 봅시다.